오전부터 조금씩 내리던 빗방울이 어느새 굵어졌습니다. 그래도 작업을 미룰 순 없죠. 말뚝을 밟으신다고요? 됐어. 여기 하나서 가라 사면서 가야 되니까. 자, 여기가 작업 장소인데요. 이게 지금 말뚝을 받는 이유가 뭐죠? 흙이 자꾸 떨어져 내려가고 먼저 지난 비에 그래서 그거를 흙 못 내려오게 방지하려고. 비가 올 때마다 경사면이 무너져서 조금씩 보수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볼 생각이라고 합니다. 잘 안 들어간다. 망치질도 다 요령이 있죠. 이렇게 체격은 작아도 수십 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었으니까 뭐 일머리와 손재주는 따를 자가 없습니다. 아이고. 아니 그 거기 지금 뭐예요 그게? 뭐지 빨간 하나 있네. 그 영지 아니에요? 영지 맞아. 저작년에 뚝 무너질 적에 가로막았던 참나무. 아이고. 그래서 생겼네. 아이고 형님 저 영지 쓰시니까 얘네들도 저 저 좀 써주세요. 그래서 크기 가가 기특한 게 내 눈에 띄는 거 보니까는 요 태가 보통 보면 1년에 하나로 계산되거든요. 그렇게는 한 3년 됐네. 더 크도록 좀 더 놔두지. 네네. 그렇죠. 그래야죠. 산이 준 깜짝 선물에 힘을 얻고요. 작업은 어느새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. 이어서 홈런 타자. 아야. 됐어. 아이고 내 보였겠네. 으쌰. 자루천자 부러지겠네.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름 돼도 조금 안심이 되시겠어요. 그래가지고 네. 이제 이거는 기초고 뒷마무리는 나무를 좀 심어야 돼. 나무. 나무를 중간중간 심어야 돼. 나무를 심으면 이게 안 쓰러지죠. 네. 나무를 고가필 갖다 심을까 싶어. 아 호가필. 호가필 약재. 예. 그것도 약재거든. 네네. 그러고 또 오고 그치 또 반가운 손님 또 한번 와야지. 언제 올라가? 그럼요. 또 와야지. 그때 올 때까지 있을게. 고기 싸들고 오겠습니다. 예. 제가. 그럼. 예. 예 고생하셨습니다. 아 수고 많았어요 오늘.